뉴스 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 삼성전자가 또다시 반도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최고 속도의 스마트폰 6메모리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준비를 마쳤다. 17일 삼성전자는 512GB 기가바이트 UFS3 1 인베디드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 3.1을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512GB UFS 3.1은 기존 512GB UFS 3.0보다도 약 3배 빠른 연속 쓰기 속도 1200mbps를 지원한다. 사진 제공 삼성전자 이는 FHD 5.0GB 기준 영화 1편을 약 4초 만에 저장할 수 있는 속도다. 또한 SATA SSD를 탑재한 PC의 데이터 처리 속도 540mbps보다 2배 이상, UHSI 마이크로 SD 카드 속도 90mbps보다는 10배 이상 빠르다. 연속 읽기 속도는 2100mbps, 이미 읽기와 이미 쓰기 속도는 각각 10만 IOPS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즈 퍼 세컨드, 7만 IOPS로 기존 제품보다 향상됐다. 스마트폰에 이 메모리를 탑재할 경우 8K 초고화질 영상이나 수백 장의 고용량 사진도 빠르게 저장할 수 있어 웬만한 노트북 수준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GB의 데이터를 새 스마트폰으로 옮길 때 기존 UFS 3.0 메모리 탑재권은 4분 이상이 걸렸지만 UFS 3.1 탑재권은 약 1분 30초면 충분하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의연 이번 제품의 라인업은 512GB, 256GB, 128GB 세 가지 용량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를 이를 통해 올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실 최철 부서장은 메모리 카드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은 UFS 3.1을 본격 양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느꼈던 답답함을 말끔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모바일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